안녕하세요. 혁신98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주제는 인간은 왜 음악을 좋아할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작년쯤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항상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마침 여자친구한테 제가 캠코더를 빌렸는데, 캠코더에 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음악을 왜 좋아할까에 대한 제 생각은 가장 큰 이유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음악을 안 듣잖아요.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인간들이 음악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까닭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하철을 타거나 뭐 어디 버스를 타거나 하면 항상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외로워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이런 감정과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자꾸 음악을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음악을 들을 거다. 인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음악을 들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 게, 근데 모든 인간이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주변에도 뭐, 음악을 그렇게 저만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 음악을 평소에 많이 듣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엔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많이 듣는 환경에 노출이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마다 그런 어떤 유전적 요소나 어떤 가정 환경 같은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도 다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건 그럼 내가 카니예 웨스트를 좋아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카니웨스트 음악을 들었을 때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유전적 요소가 그렇게 크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간의 관계라도 개인이 느낀 경험은 다 다르기 때문에 취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힙합 음악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즐거움을 느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이런 뭐 힙합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는데 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음악 취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론이 난게 사람의 취향을 존중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원래도 제뭐 보컬스나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항상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지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이 아티스트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그것 또한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다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음악을 왜 좋아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모든 인간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결론까지 나왔던 이제 사고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백범 김구 기념관인데 이상하게 제가 이런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혼자 독백식으로 말할 때 이상하게 그 독립운동가, 그때도 제가 서대문혁명소에서 한번 책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독립운동가 관련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집 근처에 있는 여기 백분김구 기념관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